오늘은요, 자연을 담아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일상을 한 단계 높여줄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천연 한방원료를 활용한 피지 개선 효과 화장품 개발. 이 대목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천연 한방원료를 사용을 했는지,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천연 성분을 연구하는 브랜드죠. 엠킨의 클렌저, ACN 베르베린 클렌저, 그리고 ACN OS 세럼, 그리고 ATP 바이오로지컬 에너지 마스크입니다. 황년 뿌리 추출물에서 찾은 해답으로 클렌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황년은요, 항균의 효능이 있고 또 살균과 해독의 효능이 있고요, 또 항염증에 도움을 준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이 클렌저를 한번 사용해 보면 또 바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딱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먼저 제형을 보시면요, 이렇게 노란 투명한 빛을 지니고 있죠. 이게 인공 색소가 아니라 천연 황년 뿌리 추출물에서 나온 베르베린 천연 색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품도 노란빛을 띠고 있습니다. 얼굴이 좀 더 하얘진 것 같고 진정된 것 같아요. 순한 느낌이 참 기분이 좋네요. 이 셀카 영상을 찍으려고 다섯 번이나 세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순하고 촉촉하더라고요. 그 비결이 바로 pH 5.5 약산성 천연 클렌저라서 그렇대요. 이 제품은 계면 활성제, 그리고 방부제 활성 소재 등을 다 천연에서 찾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마음에 드는 게 이거 보세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ACN OS 세럼이라는 제품이에요. 네. 원지 뿌리에 원지 사포닌 성분을 연구 개발해서 항산화, 또 피지 조절 능력, 또 염증 조절 능력까지 모든 것을 담은 세럼입니다. 되게 많이 주셨는지 몰라도 엄청 촉촉해요. 여기 팔이 그냥 이게 물광이네. 이거는 이제 마스크팩인데요. 병풀 추출물, 아미노산, ATP가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한 소재의 마스크라고 합니다.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재를 정말 많이 공부를 했다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아, 근데 두 분 이것까지는 모를 것 같은데요. 뭘까요? 요즘 비건이란 말 좀 많이 들리죠. 네. 네, 이게 이제 동물 유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교차 오염이 되지 않게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서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네요. 착한 기업이 만드는 착한 제품입니다. 내 피부의 평화만을 지켜준 줄 알았는데 전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엠킨의 ACN 베르베린 클렌저로 몸속, 마음속 노폐물 싹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린네이처 영농조합법인 청도 반건식, 그리고 달콤 쫀득 청도 감말랭이 인사 올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국내산 100% 청도 감으로 만들어진 반건식입니다. 경북 청도는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감 생산지인데요.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높아서 예전에는 왕에게 진상을 했다고 해요. 아,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그분요. 두 분은 이 감의 효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감 하나만 먹어도요, 하루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C와 A를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예요? 그렇죠. 게다가 감꼭지 말린 것은요, 활력을 돕고 고혈압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꼭지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감말랭이는 또 이렇게 아주 휴대하기 편하게 먹기 좋게 이렇게 포장이 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또 제대로 니깝했습니다. 달콤하고 쫀득하고 말캉하면서도 쫀득하면서도 약간 그죠? 치아에 무리가 좀 들간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방건식도 포장이 하나하나 이게 낱개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와, 제가 숟가락으로 방금 톡 했는데 여기 수분이 와, 이거 봐요. 차원이 다른 맞아요. 어떻게 설명해요? 당도예요. 통통 터져요. 식감도 너무 좋아요, 식감도. 아, 진짜 이렇게 돼. 진짜 소리만 들어도 더 먹고 싶어요, 진짜. 여기 보면은 허연벌벌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아까 뭐 방부제 안 뿌린다 그랬는데 뭐 약간 좀 화학 색소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감 말랭이 표면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온 게 있죠? 이게 사실 과일의 천연당이에요. 아~ 사실 과일은 말릴수록 당도가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과일 중에 감이 당도가 높아서 이 달콤한 감을 말리게 되면 더 달콤해지고 과일의 천연당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말랭이의 하얀 성분은 인공으로 정제된 당이 아니라 천연당이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시고 마구마구 드셔도 건강에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였네요. 가족의 힘으로 키운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달달한 천연당으로 에너지 충전하세요. 그린네이처 영농조합법인 청도 방건시 달콤 쫀득 청도 감말랭이였습니다.